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89번 가보겠습니다. 꺼꺼꺼. 89번. 수 나열하기 1.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수열. 예를 들어, 1, 4, 7, 11 쭉으로 해서 25 해서 증가하는 것은 1부터 시작해 이전에 만든 수에 3을 더해 다음 수를 만든 수열이다. 이러한 것을 수학에서는 앞뒤 수들의 차이가 같다고 하여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등차수열. 이건 한문입니다. 한문. 수열을 알게 된 영일이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따, 영일이는 궁금한 것도 많죠. 그럼 113번째 나오는 수는 뭘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야 되죠.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영일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큰 수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싶어졌다. 그렇죠. 이래야지 발전이 있죠. 제일 처음에 시작값, 다음에 등차, 다음에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수까지 세 개를 입력을 받으면 n번째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네요. 여기는 하나의 입력될 때 여기는 3이 추가가 된 거죠. 시작값, 등차값, 다음에 몇 번째인지 n, 그리고 모든 수는 0부터 100까지 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1에다가 3을 더한 값의 다섯 번째 값. 그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답이 있겠죠? 다섯 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건가요? 13? 네, 맞죠? 13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다 하셨어요?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고 제일 처음에 입력값부터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제일 처음에 int a 시작값, 그다음에 등차값 d 몇 번째인지 n 하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음 scanf scanf 세 가지를 그대로 입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한 칸씩 띄워가면서 %d %d, %d. 한 칸씩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한 칸씩 띄웠습니다. 공백을. 그다음에 컴마 앰퍼센드 a 앰퍼센드 d 앰퍼센드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죠. 이제 반복해야 되겠죠. 여기 순서대로 있었어요? 순서대로 없습니다. 이제 생각하셔서 풀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셨다면 대단하십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for for 괄호 열고 제일 처음에 시작값이 있어야 되겠죠. int. 자, 여기에서 int 값을 준 것은 반복값입니다. 반복. 몇 번째가 될 건지를 세기 위한 거. 여기에 몇 번째가 된다라는 거. 몇 번째인 걸 가져오라 그랬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세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i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i가 뭐보다? m보다 작으면, 그죠? 같으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야 되죠. 왜? i가 n 번째하고 같아야 되니까. 작으면 돌아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죠. 그 말입니다. 다음에 1씩 증가시킬 거야.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야지 아까 뭐 다섯 번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카운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가죠.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a에다가 뭘 더해요? a 플러스 d를 하는 거죠. a에다가 d를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게 몇 번째냐? 다섯 번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그럼 이거는 왜 초기 안 한가요? 네, 초기화 하시면 되죠. 이렇게 초기화 하시면 되죠. 왜? 초기화 여기서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 여기서 입력을 받잖아요. 굳이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초기화를 안한 거예요. 입력을 받을 거니까. 네.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다 끝났어. 끝났어. 그럼 뭐 하면 되죠? printf 괄호 열고 뭘 출력하죠, 이번에는? 그렇죠. a가 누적된 거잖아요. a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됐나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번. 아까 여기에서 1, 3, 5 복사했어요.
다음에 컨트롤 V 엔터 13 나왔습니다. 여기 13 나왔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V 제출. 우흠, 정확한 풀이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수열까지 우리 성공했습니다. 더 큰 수 아니면 더 멀리 있는 그렇죠? 만 번째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적을 하기 때문에 만 번째, 이만 번째는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트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